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 길이 재현됐습니다. 지난 15일에 경복궁을 출발해서 서울, 경기, 충청도를 지나 열흘 만에 경복당으로 재현단이 들어왔는데요. 구간마다 452년 전 퇴계 선생의 당시 그 모습을 되새기면서 선생의 삶과 정신적인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단촐하게 꾸려진 재현단이 충청북도와 경북의 경계선인 소백산 중령에 도착합니다. 위파천황 장일대하니 단양을 출발해 중령 옛길을 따라 4시간 만에 해발 689m 중령에 도착한 재현단은 교남 제일관 중령로에서 멀리 풍기 읍내를 바라보면서 선생이 남긴 시를 읊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1569년 사직 상소를 올리고 귀향길에 나섰습니다. 선생은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면서 이 길은 마지막 귀향길이 됐습니다. 서울서 안동까지 270km, 선생의 귀향길은 재작년 후학들이 재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선조께 하직 인사를 올린 경복궁부터 봉은사, 여주와 충주, 단양을 거치면서 재현단은 매일 20, 30km를 걸으며 도산 12곡을 노래하고 스승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시창을 펼쳤습니다. 퇴계 선생님 길을 다시 걷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퇴계 선생님의 그 꿈과 이상들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은 앞으로 많은 후학들이 따라 걷는 만인의 길로 거듭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생각하는 그런 구도의 길,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인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 지역 중령 옛길을 따라 내려온 재현단은 옛 풍기 관아와 영주 두월리, 안동 삽골제를 거쳐 도산 서원에 이릅니다.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현단은 오는 28일 수요일 안동 도산 서원 상덕사에서 도착 고유제를 올리고 1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